안랩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제가 유튜브 전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제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만렙이 분들께서도 좋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곤 하시는데요. 사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숙련도에 따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보통 모바비를 추천해 주면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바비가 전문 기능과 팩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직관적이라 편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바로바로 영상이 제작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가 2022 버전으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의 기본 기능과 프로그램 설치 방법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매우 상세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지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번 버전에서 새롭게 출시된 내용들과 이벤트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안내드리고 싶은 건 정말 효과가 좋은 음향 자동 교정 기능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하나를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일단 여러분 먼저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야외에서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음악과 함께 뒤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싹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기능은 원래 수동으로 하나하나 값을 맞춰가면서 최적화시키는 건데 모바비에서는 이번에 진짜 말 그대로 선택만 하면 바로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도구에 아래 보시면 음향 자동 교정이라고 있죠. 클릭하시고요. 그럼 요 메뉴가 나옵니다. 요때 향상된 음성 녹음을 할지 시끄러운 장소일지 레코딩 스튜디오일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시끄러운 장소잖아요. 얘를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틱이 되어 있으면 지금 적용이 된 거고요. 틱을 끄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일단 적용이 안 된 걸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중간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재생. 적용 안 된 거죠? 여기에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한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그냥 몇 번 클릭해갖고 적용한 것 뿐이거든요. 요게 진짜 엄청난 꿀기능이라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전 버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오디오 효과도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오디오 효과를 누르신 다음에 오버로드 진동 비브라토가 있는데 비브라토 한번 해볼까요? 비브라토 이렇게 넣으시면 엄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번 기능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예전에는 이러한 필터를 적용할 때 따로 적용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적용된 효과 여기 부분을 보시면 보이시죠? 한 번에 여러 가지의 효과를 3개, 4개, 5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효과들을 여러분이 적용할지 말지를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너무나도 쉽게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 냥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다가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구독 버튼 이미지 하나 넣어도 되지만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요런 거 무료로 많이 돌거든요. 제가 Subscribe 관련해 가지고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보시면 쭉 보시면 요렇게 오 괜찮죠? 구독 이렇게 눌러주세요 하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가려지는 거라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이 이렇게 보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무 쉬워요.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도구 그리고 크로마키 누르시면 특정한 색상을 지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온 동영상 기준으로는 녹색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모바비가 알아서 녹색을 체크를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띵 하니 찍으시면 돼요. 어이구 벌써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그럴싸하죠. 그냥 이미지로 구독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이거 여러분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에다가 보여지는 것보다 좌측 하단에 보여지는 게 좋겠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비디오 편집에 자르고 회전하기 보이시죠? 요거 누르고 그 이후에 오른쪽에 점점점 나와 있는 게 실제 보이는 화면이니까 저는 화면에 왼쪽 하단에다가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옮겨 놓으면 되겠죠. 여기로 보이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에 비해서 훨씬 작아. 이게 훨씬 더 그럴싸하네. 진짜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특정한 무언가의 작업을 했다면 별표 보이시죠? 별표를 띵 누르시면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는 요 버튼을 크기를 줄이고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 작업이 필요 없다 싶으면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마키도 마찬가지로 나 크로마키 잠깐 활용 안 할래 그러면 사용 안 함을 띵 누르시면 이렇게 크로마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작업을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단순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다는 건 작업의 효율이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음향 자동 교정이라거나 오디오 효과 등 오디오 쪽의 기능 향상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물론 동영상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오디오 쪽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냥 평생 구매하면 조금 비용적인 부담이 되니까 잠깐의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진 않을까? 네, 사용할 수 있어요. 구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분 TV 방송 보시면 막 자막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런저런 막 효과 집어넣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것도 이용하시려면 동영상 편집은 물론이거니와 애프터 이펙트 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툴을 이용해야지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아예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모바비 측에서 모바일 앱이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기념으로 해서 제품 자체를 30% 할인해드리는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에 30% 할인용 링크를 이용하시면 말 그대로 30% 할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윈도우즈용이랑 맥용이랑 따로 있으니까 링크 따로 구분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페셜 서브스크립션 팩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런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 팩까지도 포함이 된 채로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에다가 7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한번 쭉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아주 기초적인 게 궁금하신 거라면 모바일 앱이 예전에 올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차근차근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정말 쉽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신 이후에 30% 할인에 스페셜 서브스크립션 팩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이번 이벤트를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꿀 정보는 여기까지였고요. 만레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레비 여러분, 안녕!